아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빠지니까 이제 좀 괜찮다. 아, 그리고 아까 인천 그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 비해서 조금 그 나았던 점은 인천 신세계 그쪽이 그 LTE 네트워크가 좀 안 좋았어요. 아, 이거 꺼도 되겠다. LTE 네트워크가 안 좋았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사람 훨씬 많았거든요? 인천보다? 근데 일단 네트워크가 안 끊겼어요. 그 중간에 제가 뭐 폰이 뭐 하나가 잘못 눌려가지고 그래서 방폭된 거 빼면 괜찮았고요. 근데 지금 요 주변에서 바로 먹기에는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참 씁쓸하게 혼자서 부대찌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한바탕 문풍이 지나가고 난 그 길거리를 구경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 허리 아프다. 뭐 먹지? 뭐 먹을까요? 일단은 술을 안 먹어. 힘들어. 돈도 없고. 일단 그리고 뭔가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 요 주변에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쪽 골목으로 들어갈까? 아. 아, 맞다. 그리고 아까 그 뭐 BJ인가 한 명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BJ분을 강퇴시킨 이유는 아무리 BJ더라도 다른 BJ 방에 들어와서 그 시청자 인원 시청자 수 적다고 그거를 좀 약간 내가 방송 켜도 이거보단 많이 나오겠다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폄하하는 걸 그건 좀 아니죠. 저는 그래서 강퇴시킨 거예요. 그래서 강퇴시킨 거고 제가 남캠 치고 그런 채팅 규제가 좀 빡세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중간에 중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BJ면 다냐고. BJ가 다른 방에 가서 구경하는 건 좋아. 근데 구경하고 같이 방송 보고 채팅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시청자 인원수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BJ로서의 예의가 아니죠. 다른 BJ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내가 다른 BJ 방 가서 뭐 시청자 수 갔다가 뭐 태클 거는 거 봤나? 딱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퇴시킨 거예요. 그 사람 블랙 넣었으니까 이제 우리 방은 못 오는 거야. 아, 이제 사람 좀 빠지면 어딘가 좀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좀 빠지는 거 보고. 엊그저께 제가 짜장면 먹었고 좀 시간이 어차피 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먹고 갈게요. 근데 뭐 먹냐? 그냥 맥도날드 갈까?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여기는 이렇게 물 나오죠? 여기 의정부는 아마 요런 길거리가 2010년인가 조성이 됐어요. 2010년에 한 그때 이제 내가 막 병장 달 때인가? 나 병장 달 때 이런 그 문화거리가 조성이 돼가지고 의정부가 그래서 길이 이래요. 그냥 이런 길이 있고 그리고 여수 여서동에도 이런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아, 네, 멋있어 견디님 어서오세요. 아, 그 저 오늘 한 점심때쯤에는 잠깐 인천에서 잠깐 방송하고 그 여기
여기 의정부 와서 한 2시간 방송한 것 같아요. 그 이게 후보들별로 그 유세의 케이스가 달라.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제 각 당의 형편에 따라서 그 짤 수 있는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문 후보 그 오기 전후로도 그 지원 유세도 있잖아요. 지원 유세 이벤트까지 합하면 거의 2시간 넘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후보가 입장하는데 오프닝이 너무 길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 있는데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집에 가는데 최소한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 일단은 요 의정부역으로 가가지고 그 도봉산역까지 간 다음에 그 도봉산역 그 광역화선센터에서 버스 타면 거기 차고지 출발한 버스가 있거든요. 그거 타면 집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요 시간이 합해서 1시간 반이에요.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그 중간에 대학로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를 먹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뭐 먹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싼 거. 싸고 맛있는 거. 의정부에서. 아, 뭐 먹어야 되지? 일부러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는 거는 사람 좀 빠지라고. 아, 간편하게 분식집이요? 무한 셀프 고기 카페 있고, 근데 저기는 생각보다 비싸네. 일단은 여기 맥도날드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도 여기가 창문이 거의 완전 그 투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요 유리벽에 그 기대가지고 저기를 보는 거야. 저기 저 앞에 트럭이 있었거든요. 아, 까루님은 외국 나가서도 혼자 밥 먹어요. 아, 근데 까루님 요즘 금요일마다 혼밥 안 하잖아요. 그 금요일 저녁마다 그 다른 BJ 찾아가서 혼밥 탈출하잖아. 요즘 컨텐츠 하잖아요, 까루님은. 김까루의 혼밥 탈출. 그 까루님 본명이 김필기죠. 조금 그 사람 좀 많이 빠지면 그쪽으로 가려고요. 좀,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이 원래 버거킹이 하나 있었는데 버거킹이 없어졌네. 원래 여기 버거킹 하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의정부의 모습은 2010년이 강해서. 여기 요로 문화거리가 2010년에 조성됐어요. 저 병장 갈 때쯤에 생겼어.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의정부가 이렇게 되고 얼마 안 지나서 전역을 했고요. 저쪽에 의정부역은요. 그 뒤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의정부 민자역사. 아니, 버거킹 없어졌고 여긴 크리스피 크림. 여자 인터뷰 보고 메로. 그 맥도날드는 자리가 없고요. 여기 근처에 딱히 뭔가 자리 잡고 들어갈 분식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좀 걸어보고 있는 거예요. 좀 오늘같이 이렇게 여기 뭐냐 의정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의정부가 그잖아요. 경기 북부에서 가장 중심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의 그 번화가니까 이게 한번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이면 좀 이제 조용한 데 찾기가 힘들어요. 아, 햄버거 테이크아웃? 경찰 아직 안 갔어. 절로 나가볼까? 아, 술집 아니에요? 저긴?
근데 나 술 먹을 돈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쪽으로 그 돌아서 들어왔는데 KT텔레콤. 아, 의정부는 부대찌개라고요? 혼자서? 혼자 부대찌개? 남길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갈 집이 딱히 뭐가 안 보이는데. 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삼구포차. 여기 군인 때문에 좀 약간, 아, 냉면을 배기? 아, 육삼냉면 아까 있긴 했었는데, 그, 마시기. 거기도 사람 꽉 찬 것 같았어요. 화덕 피자 주는 부대찌개? 저기는 혼자 못 가. 샤룰렛. 아, 맞다. 보여주고 싶은 데가 하나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데가. 이분 탓에. 이런 혼밥 쪽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오늘 주말 아니잖아요. 아, 여기. 아, 여기 원래 음식점 하나 있었는데, 저기 녹양동까지 이사 갔대요. 여러분들 혹시 아마 예비군 분들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곳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짜잔, 필승사. 여기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 경기 북부의 군인들의 집결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오버로크. 저도 여기서 했어요. 방위한테는 사치인 곳이에요. 아, 근데 현역들은요, 보통 요, 그 1군단 쪽은 이쪽을 안 와요. 근데 그 5군단하고 6군단 지역 쪽으로 오는 그 군인들은 다 의정부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5군단 지역이나 6군단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집은 아직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집. 물론 저는 이제 예비군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요 필승사는 총 삼아서 아마 한 8시인가 9시인가 그때 문 닫는데요. 자, 이제 여기 한 바퀴 돌았으니까 사람 좀 줄어들었겠지? 아니면 저기 의정부역 그 민자역사 건물 들어갈까요? 의정부역 민자역사? 근데 거긴 또 신세계 건물이라 방송이 괜찮을지 모르겠어. 아, 밥 먹어요? 알았어요. 그래, 이제 사람이 좀 빠졌다.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기왕 야외 방송 꽤 하는 김에 좀 뽕 좀 뽑고 가는 거야. 어, 이제 유세차 간다. 아이고, 예, 예, 예. 여기 김밥 천국이 어디 가야 되지? 가까이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술집이 좀 많아요. 술집이나 레스토랑 이런 게 많아.
여러분, 그 원래 해화동에만 있던 돌쇠 아저씨가 의정부에도 있어요. 강남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는데 육산냉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여기 원래 대학로에 있던 집이 그 여기도 있어. 의정부까지 왔어 돌쇠 아저씨가. 모밀? 여기가 그나마 사람이 적은 게 아니구나. 여기는 탕수육 떡볶이. 현금 결제, 카드 결제가 안 돼. 응, 카드 결제가 안 돼. 의외로 여기가 그런 집들이 없어요. 간만에 내공이 있어 보여요? 아니 아까 그 아니야 이쪽엔 뭐 없었어. 내 기억으로는 이쪽은 다 버스 정류소예요. 그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버스가 다 여기서 탔어. 뭐 양주로 가든지 포천으로 가든지 다 여기서 타요. 다 의정부역 광장까지 와서 다 거기서 갈아탔죠. 아 아니야,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뭐 호떡집이 아직 입점을 안 했다는 거. 사람이 좀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번 좀 공략을. 아 홍콩만점은 엊그제 먹었는데. 저기는 다 커피 마시는 데고 투썸 별다방 카페베네가 다 붙어있어. 한박스토리? 저긴 뭐야? 한번 이쪽 길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전통냉면? 아니 근데 좀 비싸다. 여기는 먹는 집이 아니네? 일단은 그 시장가 좀. 아 냉면만 파는 것도 5,000원이나 됐어요. 냉면만 파는 것도 5,000원이나 돼가지고. 카페 앤 하우스. 의정부 제1시장이에요. 이쪽 블럭으로 들어와서. 아 근데 또 시장 자리는 또 카드가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뭐 다 포차집이야. 일로 돌아서 다시 들어가 봐야죠. 우유 선물해주세요. 우유? 뭘? 누구한테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게 으쓱 수제버거 앤 치킨 전문점. 어? 퓨전 짬뽕집. 아, 메이루유에서 기프티콘 주는 이벤트 하고 있어요? 메이루유? 나 요즘 우유는 잘 안 먹는데. 이뽕내뽕 들어가는 길이 아니야, 저기는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있어. 아, 나중에 카톡 보내준다고요? 무슨 내가 여기 예전에 이렇게 길거리를 그 열심히 찾아다녔던 기억은 오락실 찾을 때? 어? 이쪽 골목은 내가 안 들어가 본 것 같아. 다이소 있고. 저기 의정부 용현동 사는, 아, 편의점이요. 편의점 좁아요. 여기는 편의점들이 좁아서 뭔가 방송을 켜기가 좀 그래. 오, 이쪽에? 어허. 한번 여기를 좀 볼게요. 어차피 아, 세븐일레븐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에는, 집 앞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죠. 여기는 근데 당장 안 보이네. 오히려 여기는 신세계 위드미가 보여. 어? 만두집 있고. 숭문당이 왜 여기 있지? 숭문은 그 우리 동네 있는 학교인데? 하이. 만두 먹방 하자고요? 오, 여기 분위기 뭐지? 잠깐만요. 오. 데이트 거리라고? 아. 여기 들어가 볼까?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자리를 잡았어. 내 삼각대를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 내일 일정이야? 내일은 일단 밤에는 토론해보고. 원래 내일 그 밤에 토론해보고 하디슈 띄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내일 밤에 망치구이님이 그 철화대 가서 방송한대. 그래서 그날 하디슈 안 하려고요. 내일 이거 시청은 안 가는데? 원래 여기가 순두부집인데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걸 좀 아, 여긴 안 나와 있는 건가? 아, 네, 정모는 안 해요. 삼각대를 좀 바꿀게요. 아, 무엇을 시켰냐고요? 잠깐만요. 주문 네. 떡삼냉면 하나. 냉면 어떤 걸로 하죠? 물이요. 물냉면이요? 네. 메뉴판 치워드릴게요. 잘못 눌렀어요. 이 삼각대 꽂다가. 뭐 잘못 눌러가지고. 그리고. 이러면 되겠지? 이거는 끊긴 거예요. 이번에 끊겼어. 삼각대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삼각대 껴놓고 하는 거는 냉면 왜요? 떡갈비가 같이 나와요.
여기 딱 이렇게 딱 갖고 되네. 고양이 나올게요. 모바일로 고양이 안 나오는데? 아, 저 추신이 가요 차트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구나. 저작권 걸릴 수도 있겠다. 새로운 분도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이거? 그래 봤자 나밖에 안 보이는데? 순두부집인데 정작 순두부를 안 시켰어. 싼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순두부집인데 떡갈비가 있어요. 그래서 떡갈비랑 메뉴를 같이. 아, 왜 이렇게 말랐냐고? 나 63kg인데? 63. 이야. 대만트 쓰네. 아니요, 난 다이어트 안 하는데요. 난 다이어트 안 해요. 왜 잘라먹지 말아요? 부스러기? 아, 냉면의 예의야. 떡갈비가 있어. 여기 이렇게 떡갈비 보이게 있는 거죠?
약간 면이 그만. 아 똑같아. 근데 이게 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국물만 한번 좀 마셔. 국물은 먹을 만하. 근데 면이 좀 풀어져. 면 좀 풀을게요. 그냥. 면자를 하고 준 건데 떡갈비를 따로 왼손을 따라. 아 잘라 드셔도 돼요. 근데 좀 대문화에서 그냥 풀었어요. 이렇게 떡갈비에 사서 끊어 먹으면 냉면 양이 줄어요? 자, 오신 분들 엎었더니 한 번씩. 여기 떡갈비가 손 떨려. 사실 나도 여기 계절 메뉴래요. 메인 메뉴가 좀 계절 메뉴보다 없어. 부스럭해는 바닥에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뭐 먹어요? 부쳐서 하니까 뭐?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이거 떡상 아 이거 떡갈비가 조금 매워요. 떡갈비가 좀 매워서 이게 떡갈비 자체가 좀 약간 맵게 돼 있어. 하, 이빨도 다. 이빨은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입안에 넣는 거예요. 이것도 좀 먹어주고. 30대야 그러면 야 그걸 다 못 먹죠. 아 마무리 아까워요? 그러면 맛이 별로지 않을까? 근데 냉면을 이런 면 말고 그 진짜 그 얇게 전분을 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런 집들이 냉면 잘하거든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먹나? 내가 봉지라면이 맥시멈 2인분이고 컵라면이 3인분이거든요. 맥시멈이 학교에서 많이 학교 가면 싸잖아. 학교 밥은 싸잖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교수님이에요? 아니야. 벤츠님은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나? 아프리카 떠난 분은 우아하게 얘기를 꺼내고. 근데 은근히 그 먹방 DJ들이 그 먹방 DJ들이 은근히 음식점을 많이 한다? 뜻님 와서 오세요. 그렇게 크게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제 채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예전엔 만만한 게 먹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나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게 뜻님 오랜만에 왔죠? 오늘 야외에서 하는 이유가 원래 제가 다른 거 방송하려고 의정부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집에 가는데 최소 한 100분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 폰으로 보니까 더 어려워요. 요즘 가끔씩 콩방 켜는데. 근데 이게 그 웹캠으로 볼 때하고 이 폰으로 그 폰으로 볼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 먹는 거 보여야 되니까 내가 일부러 카메라를 좀 뒤로 뺐죠. 아, 집캠. 더 뒤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의자에 뒤로 가서 방송할 수 없고, 채팅창을 봐야 돼. 떡갈비하고 냉면을 같이 줘요. 떡삼냉면이라고. 그래서 6,000원. 저 싼 거 먹으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가격이 착해요. 가격 만착하고.
기대보다 아주 별로는 아니에요. 원샷 했잖아. 원샷 했잖아. 콜라봐. 3.5. 오늘 첫 끼는 아니에요. 브런치 먹었었어요. 브런치 먹었었고, 오늘, 그, 인천에서 의정부로 이동하는데, 그때 1호선 타고, 1호선 완행 타고 쫙 탔어요. 그, 새벽에 류현진 선발 경기 때문에, 그, 류현진 경기 본다고 제가 지난번에 못 잤어요. 맞아요. 아니 원래 소고기 하는 집들이 되게 맛있어. 소고기 잘하는 집들이 막 원조 갈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마포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다시 삼각대를 바꾸겠습니다. 아 다음에 먹는 거 쿠폰 하나 발사해야 되겠다고요? 자 다시 방제. 일어나야지. 아 폰이요? 갤럭시 S7. 다시 이제 폰 삼각대 꼭 셀카봉 꽂고 아, 엣지는 아니에요. 엣지면 이거보다 약간 커요. 급식판이 넘쳐.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요? 아, 이걸 다시 가방에 넣어야 돼가지고. 님 배는 어디까지 들어간지 몰라요? 자 저는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 내고 밥 먹는 거예요. 여기 계산이요.
진짜 맛있게 하셨어요. 네. 처음에 안녕하세요. 자, 카드 집어넣고 6,000원 나왔어요. 당당하지 태님 멋지. 이건 당당한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싼 거 먹은 건데. 싼 거 먹어서 그래요. 이쪽 방향이었지? 아, 근데 제가 일부러 국물에 원샷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물에 원샷하면 살짝 배가 불러. 국물 원샷하면 살짝 배불러요. 그 효과를 노린 거예요. 커피는 싼 거 하나 들고 갈까? 돈가스 냉면 괴기 종류로 먹는 쿠폰 하나 받아올게요. 올해 안으로다가. 에이. 그렇게까지 뭐 쿠폰? 근데 이게 쿠폰을 미리 좀 주셔야지. 그 평소에 제가 이렇게 밖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폰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카톡을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카톡을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는 카톡을 확인을 못해요. 아,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어차피 저는 그건데. 방식은 사장님한테 물어서 최대한 방장님 편하실 수 있게.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태블릿으로도 돌릴 수가 있는데 카톡은 태블릿을 못 돌려요. 카톡은 한 계정당 한 기계만 쓸 수 있어가지고. 그 모바일은 PC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지만, 아, PC도 아마 몇 개 정해져 있을 거다. 아, 아, 저 그 뭐시기 그 저 신당역에서 먹방 한 적 없는데, 신당동에서 먹은 적 없어요.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 타고 가려면 우리 동네에서는 그 뭐냐 청구역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 신당동은 내가 뭘 먹으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있잖아요, 떡볶이 타운. 아, 그냥 싼 음료 싼 거 사갈까? 백다방? 아니 이게 요즘은 대선이라서 정치 행사밖에 없는 거지. 그 뭐냐 다른 행사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방송할 거예요.
주스가 여기도 있네. 커피 식스. 근데 사실 그 별다방 그 기프트 카드 금액이 좀 남았긴 한데 이것도 있잖아. 아 DDP 오라고? 제가 DDP 쪽을 잘 안 가요. 안 가서. 들어갈까? 좀 들어가 있자. 아, 학교가 거기에요? 학교가 괜찮으면 한양대 아니면 대학로인데? 아, 한양 공고? 아, 공고가 좀 더 가깝다. 잠깐만. 아, 탐방하고 다녀요? 근데 사실 오늘 집에 가서 또 커피 끓일 거긴 한데 주문해도 된다고. 아이스 연유 라떼요. 아,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아, 별그대. 아, 근데 노래들 너무 대놓고 나와서 이거 유튜브에 통으로 올리면 또 못 벌겠는데? 어, 벌레가 날아다녀. 배경화면에 어울려요? 이거? 아니 뭐 내가 단거 좋아하긴 하죠. 아 그 맞아 그 유튜브 팬페스트. 근데 그 저는 어차피 팬페스트 갈 자격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일정 구독자 얼마 돼야지 그 나올텐데 셀카봉 들고 야외 방송 가기 고등용은 쉽지 않다고? 저 그 나 유세 현장에서 그 계속 그 들고 있었다니까. 좀만 더 저을게요. 뭔 얘기하는가 근데 여러분들 이 연유라떼가 좀 많이 저어야 돼요.
그 백다방에 연유라떼하고 있어요. 그 딱 우유하고 에스프레소하고 그리고 거기에 연유를 들어 연유를 넣어요. 연유라떼라고. 근데 잘 안 저으면 이게 연유가 시럽보다 끈적끈적하잖아요. 자꾸 만나려고 저러나 했더니 먹을 거 사달라고. 그 연유라떼나 아마 백다방에 아 맞아 빙빙바에 연유 있죠. 그 비비빅하고 빙빙바 중에 근데 이제 비비빅은 그 파자고 우유를 그 갈아 놓은 거를 그대로 통으로 넣은 거고 빙빙바는 그 사이에 얼음 갈은 게 들어가요. 그리고 아니죠. 카페라떼 보급형 커피는요. 원래 카페라떼는요. 여러분들 그 딱 두 가지만 들어가요. 우유하고 에스프레소. 그 두 개만 들어간 게 라떼예요. 우유랑 에스프레소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거 연유는 조금 그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제가 이거 사실 연유 라떼를 제가 셀프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떻게 만들어 봤냐면 에스프레소 이런 거 말고 그 혹시 아이스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냥 커피 믹스 말고 아이스 커피 믹스를 물에다 섞지 마시고 우유에다 섞으세요. 그러면 살짝 그런 이런 비스무리한 색깔이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연유를 넣는 거야. 거기다 연유 넣으세요. 자, 의정부 지하상가. 그렇게 해도 해먹으면 되죠. 그 동네에 아 연유는 제품 안 가려요. 연유는 제품 안 가리고 그냥 그 마트에 있는 거? 그냥 마트에 있는 걸로 해. 저 계단 다 그 파악하고 가고 있어요. 의정부역은 여기 이렇게 지하 통로가 있죠. 물론 이쪽으로 지하로 다니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늘 지태님이 멋있어 보이지? 예, 야방에서 그런가? 아 근데 제가 원래 밖에 다닐 때는 보통 평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입어요. 그 캐주얼 수트로 평소에 밖에 다닐 때는. 아이고. 아, 실제로 만나고 싶어요? 글쎄, 나중에. 내가 뭐 뿌리갑 스튜디오 뭐 이런 데에서 그 공개 강연하고 막 그러면 그럴 때나 뭐 오는 거지. 아 얘가 조명이 좀 그렇구나.
아유, 여기는 왜 되게 분위기가 무서워. 막 길에 아무데나 막 누워있는 분이 많아서 진짜 저렇게 길에 막 자포자기로 막 그 누워있는 분들도 그것도 어떻게 대통령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저는 여기 의정부역에서 일단은 1호선을 타요. 원래 버스 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차를 1차로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봉산역에서 한번 갈아타요. 그 도봉산역에서 이제 그 환승센터 그 버스 차고지가 있어요. 서울 공용 차고지가. 거기서 출발하는 노선이 우리 동네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있어요. 그걸로 바꿔 타면 돼. 자, 의정부역 동쪽 광장을 한번 이렇게 쫙 비춰줄게요. 이렇게 의정부역 동쪽 광장 이렇게 쫙. 자, 이제 실내 들어가니까 불 끄고. 여기는 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카페 영업이 하나 끝났구나. 고딩이랑 재수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중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6월 모의고사가 그거잖아요. 그 3학년들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재수생 얘기한 거면. 그러면 그 보통 그 3학년들이 그 교육청 학력 평가를 한 4번인가 봐요. 그 3월, 4월, 7월, 10월. 근데 그 6월하고 9월에 보는 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거예요. 수능 출제기관이 직접 내는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그 9월 평가원 모의평가는 9월에 보는 시험이 약간 그 수능이 약간 이 정도 난이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저는 현재 인천행 열차가 녹양역에 접근했네요.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방송을 끄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이 5월 1일 노동절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 관해서 좀 그 얘기를 좀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낮 2시에 인천에서 잠깐 방송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내가 5시 40분부터 계속 지금까지 방송을 켜고 있었어요. 한 지금 여기 3시간 연속 켰어요. 그리고 집까지 가기에는 지금 제가 보조배터리를 계속 끼고 있어가지고 그 더 이상은 좀 무리예요. 그리고 제가 차를 중간에 바꿔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만 타는 게 아니고 버스도 타야 돼요. 중간에 버스로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버스는 그 차 소리 때문에 좀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지난 밤에 류현진 경기를 보느라 잠을 못 자가지고 일단 가면서 좀 쉬어야 돼요. 한 지금이 20세 46분이니까 아 빠르면 오늘 한 11시에서 자정 사이에는 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집에 가서 밤방송까지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야외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야외방송 되게 스케일 컸어요. 인천터미널 갔다가 의정부 광장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야외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집에 가서 캠방으로 와요.